어떤 여자분이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유방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그래 내가. 그 신랑이 주물러만 줘도 안 걸린다니까 그냥. 매일같이 주물러. 그것이 뭐 돈이 들어. 그것이 뭐 갈까. 앞에다 앉혀놓든 옆에다 앉혀놓든지 하루에 그냥 한 번씩. 응? 그냥. 아이고, 뭐 주물러기만 하면 안 걸려요? 대부분 안 걸려. 세 가지인데, 유방암의 원인이 세 가지. 그냥 내가 그냥 정한 거요. 첫째, 뭐 해라? 주물러! 두 번째, 음식 조심하세요. 30만 명을 장을 조사해 본 의사 얘기입니다. 유방암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좋아하는 식품이 커피, 우유, 치즈, 요구르트, 육식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내가 유방암을 걸렸는데 신랑이 주물러줬고 그런 거 안 먹는데 유방암 걸린 사람이 있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해당이 된다면 막 금방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여자 보고 그랬어요. 안 주물러줘도 돼. 1년 가야 한 번도 안 주물렀는데. 1년 가야 한 번도 안 주물르니까 그러지. 그리고 틀림없이 좋아하는 건 커피. 무슨, 아이고, 정말, 나 진짜. 커피도 드세요. 내가 뭐 커피 못 먹긴 아니야. 그지만 그 분위기 있게 한 잔씩 하면 좋으련만. 무슨, 그게 무슨, 뭐, 숭늉이여 뭐여? 아이고, 아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커피는요, 그게 무슨 커피입니까? 죽이지. 죽이요, 죽. 그냥. 여러분, 미국 사람들 커피 그렇게 먹어도요, 이건 아세요. 미국 사람 위장하고 우리 위장하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차원이 다른 증거를 하나만 대드릴게요. 미국 사람은 살이 쪄도요, 한없이 찝니다. 무지무지하게 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위장이 좋아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못 쪄요. 최고로 쪄봐야 3겹이요. 미국은 7겹이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이 안 찔까? 위장이 미국 사람같이 조치를 안 해서 그래. 미국 사람 위장은요, 우리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막 집어 넣는 대로 팍팍 쌓고서 그놈이 살로 다 붙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미국 사람같이 살이 안 찌는 것은 위장이 미국 사람같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은 그 좋은 위장의 커피를 먹으니까 그놈이 괜찮지만 우리는 위장도 시원찮은 것이 딜 있다가 그냥.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가슴을 주물를 때 사랑의 교감이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암은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신랑이 가슴을 주물러줄 때 암 걸릴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여자는 못 참아요. 주물러는 신랑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랑이요, 아이고 여보 신경 쓰지 마. 그것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유방을 주물르는 거는 현상이죠. 그 사랑의 교감이 본질이야. 근데요, 거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랑한테 말 못할 고민이 암을 만들고, 부인한테 말 못할 고민이 암을 만드는 거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괜찮아.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여보 내가 그냥 괜찮아. 그게 다 감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슴을 주물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물르면서 오는 사랑의 교감이. 그 사랑의 교감이 그게 없잖아. 혼자 된 여자가 왜 불쌍한 줄 아세요? 잠잘 신랑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야. 어느 날부터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편리 여기는 그만인데 바로 그런 사랑의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찡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찌릿찌릿도 없어지고 전기가 꺼져버려요. 저
전기를 꺼야 돼. 왜? 혼자 전기를 키워서 어떻게 자는 게 이 긴긴 밤에. 그러죠? 그렇잖아. 이 긴긴 밤에 혼자 전기 키워서 어떻게 하자. 혼자 된 여인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여. 할머니 혼자 된 거하고 어떻게 젊은 여자 혼자 된 거하고 똑같아. 과부라고 똑같은 줄 알아. 차원이 다르지. 차원이 다르지. 왜? 그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주물러주면서 신랑하고 그 스트레스를. 보세요. 왜 이혼을 하면 안 되냐? 부부가 받는 충격과 이혼한 여자가 받는 충격은 같은 충격인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아요? 신랑 있는 사람은요, 그런 충격이 와도요, 쪼닥쪼닥쪼닥쪼닥 신랑한테 얘기하면서 다 풀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많이 돼요. 그래서 무슨 뭐 계속 무슨 뭐 가슴을 주물르니까 무슨 뭐 그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서 아니 뭐 엄마가 젖주면 뭐 엄마 젖만 중요해. 그 엄마 젖을 빠를 때 가는 엄마의 그 사랑의 교감이 있잖아. 막 아이고 이놈의 새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요, 진짜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침대는 돈 주고 사니까 별거 아니요. 단잠은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그게 귀한 거지. 진짜 귀한 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오. 돈으로 되는 건 다 별거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비쌀수록. 타이어가 얼마나 비싸. 그거 없어도 아무 지장 없어.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건 공짜요. 왜 이 이치를 몰라. 이 세상의 이치를. 예,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오늘 말씀드린 사람은 이 세 가지만 하면 이거 이러고도 유방암이 걸리면 그거는 정말 그건 천운을 재수 더럽게 타고 난 거고. 음식 조심했고 신랑이 주물러 줬고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도 유방암이 걸렸다. 이거는요 지하실에서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기만큼 힘든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이걸 이렇게 간다는 걸 몰라서 내가 유방암이 걸려서 많이 그렇죠. 그걸 수술을 해서 그걸 없앴다고 해보세요. 여자로서 받는 충격이 크잖아요. 어차피 안 만지는 거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거기에는 그것이 또 그런 것이 아닌 것이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뭐 좋은 대학 나오면 별거 아니에요. 그지 안 나와봐 되게 나오고 싶지. 먹으면 별거 아니요. 안 먹으면 되게 먹고 싶어. 여러분 돈을 천만 원만 현찰을 듣고 백화점 가버리니까 사고 싶은 것도 없어요. 왜? 확 사버리면 돼. 아. 근데요 돈 없이 가보세요. 세상에 백화점 앞에 있는 붕어빵도 먹고 싶다니까. 코로만 숨을 쉬어도 코로만 숨을 쉬어도 건강이 굉장히 좋은 걸 입으로 숨 쉬어서 얼마나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지 아세요? 코로 숨쉬고 입으로 밥 먹게 해놨는데 이걸 구분을 못해가지고 입으로 숨쉬어. 그게 봐요. 코로 숨쉬면요 먼지가 코가 다 코털이 막아. 그걸 뚫고 들어가는 미세한 먼지는 코 벽에 끈끈이가 있어서 다 달라붙어. 그리고는 막상 폐로 들어가는 공기는 다 깨끗한 공기만 들어가.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하죠 건강. 그때 가끔 이제 코딱지만 펴내면 이제 아주 깨끗한 거. 근데 입은 음식 먹으러서 위로 가야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어버리면 폐로 들어갈 때 공기를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니까 특별히 꽃가루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잘 보세요. 내가 코로 숨쉬나 입으로 숨쉬나. 그러니까 숨 하나 쉬는 것을 이렇게 쉬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쉬어보세요. 자, 한번 해봐. 코로 숨쉬고 입으로 내보내봐. 시작. 이거는 좋아요. 근데 입으로 쉬고 코로 내줘봐. 좀 어지럽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치명적인 배 하나만 따뜻하게 해도 너무 좋은 것을 배를 차게 해가지고 장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몸을 왜 하나님이 36도 5부로 만드는 줄 아세요? 이 공기 중에 산소 함유량이 정확하게 그게 20%인가 21%인가 그래요. 에? 21%. 그게 정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산소가 조금만 더 많아지면 큰일 납니다. 이 우리 몸에 소독약이 있죠, 이렇게. 과산화수소. 에? 그게 산소가 너무 많아지면은요, 그게 살균이 돼서 그냥 막 굉장히 독한 그 살균제가 됩니다. 그게 산소가 많아지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척척하게 이렇게. 근데 36도 5부에서 내려가면 병균이 너무 좋아해요. 암세포는 막 춤을 춰 좋아가지고. 그래서 암이 열을 싫어해. 빛을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 암을 죽이는 게 뭐예요? 방사선이잖아, 방사선. 빛으로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그걸 바꿔봐. 너희는 세상의 방사선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좀 무리도 있지만 일리는 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면 암이 잘 안 걸리는데 몸을 차게 해서 안 걸려.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운동이지, 운동. 운동 하면 몸이 열나잖아.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암이 별로 없다, 그 말이오. 근데 운동을 안 하고 암 걸리니 그러니 너무 안타깝잖아. 어? 우리 집 냉장고는 얼음 나온다? 엄마, 우리 집은? 그거는 냉장고 선전하려고 한 거고 못다고 물을 그냥 마시지 거기다 디디다 얼음을 넣어가지고 그 차게 해서 그 찬 걸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놈을 다시 열을 올리려면 위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야. 그 놈을 다시 열을 올리려면 여러분 우리 몸이요 굉장히 이 섬세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오줌을 싸보세요. 딱 오줌을 싸면 딱 뜨거운 물이 쏙 빠져나가 온도가 약간 내려가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려. 그죠? 굉장히 이게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그렇게 어수룩하게 엉성하게 만든 게 아니요 정확하고 예민합니다. 아유 그럼 정확하고 예민. 그러니까 꼭 물 마실 때는 미지근하게 드세요. 미지근하게. 너무 뜨거워서 또 입천장 대도 안 되고 미지근하게. 내가 미지근 물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꼭 맥주 마시는 분들은 꼭 데워서 드세요. 아이고 미지근한 맥주가 뭔 맛있다고 먹어요. 그러면 맛만 생각하지 너는 건강은 생각 안 하냐? 오늘 고기 많이 먹고 10년 후에 암 걸리는 것보다 오늘 조금 절제해서 적게 먹고 어? 10년 후에 건강한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이런 수한 게.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게 엔자임이라고. 들어보셨어? 엔자임. 에?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 엔자임이라는 게 효소인데 생물의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성 촉매를 총칭하는 것으로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엔자임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사람이 발견한 게 한 5천 종쯤 돼요. 그 엔자임이 많이 있어야 병이 생기면 엔자임이 그걸 다 해결을 하는데 그 엔자임을 쓸 데 없는데 다 쓰니까 막상 병이 생겼을 때 가서 그 놈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이 쓰는 게 뭐냐? 그게 술, 담배입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그 술을 해독하느라고 불필요한 엔자임을 갖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뭔 병이 오면 엔자임이 나가 쓸 엔자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말하자면은 비상자금이라고 할까? 여유자금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항상 가정에 뭐를 갖고 있으면 여유 자금을 갖고 있으면 좀 어려울 때 그 고비를 넘어가면 또 되는데 여유 자금 없으니까 어려울 때 부도 나니까 결국 부도가 여유 자금 없어서 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결국 병으로 죽는 것이 엔자임이 부족해서 죽는 거 아니냐. 그럼 여유 자임이 왜 없냐? 쓸데없는 데 써서 그러죠. 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쉴 데 없는 데다가 다 우리가 꼭 필요한 데다가 안 쓰고 쉴 데 없는 데다가 건강도 물질도. 근데요 내가 이제 교인이나 딱 보면요 거의 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분수에 안 맞는 좋은 차를 사면 분수에 안 맞는 좋은 차를 사고 분수에 안 맞는 좋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차라리 분수에 안 맞는 좋은 집을 사는 건 그래도 좀 괜찮아. 왜? 이 집은 집값이 뭐하니까? 오르니까. 근데 차는 사는 순간부터 돈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돈 쓰는 거 보면 벌써 저거 오래 가겠다 못 가겠다 내 속에서 다 그래 이제. 옷은 아무리 좋은 옷도 사서 한번 딱 입으면 그 다음에 절반도 못 받아. 맞아요. 들려요. 그러나 집은 거지 같은 거라도 사놓으면 좀 지나면 3배 오르고 2배 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써도 방향을 잡아서 써라 이거야. 방향을 잡아서 그 돈이 여유자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은행에서 집 사면 대출을 해주는데 연탄 뛰면 대출을 안 해줍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왜 은행에서 집 사면 대출을 해주는데 쌀 사면 대출을 안 해줘요? 은행 가서 우리 집 쌀이 다 창고에 가득 있습니다. 대출해 주세요. 안 해줘. 왜? 그거 뭐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 그렇지. 땅은 살아있는 거니까 해주고. 은행이 그 보통 야근데요 거기가. 그러니까 대출해 줄 수 있는 데다가 투자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흥은 사람이에요. 응? 맞지. 대출할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줘. 그래서 내가 많이 보죠. 불필요하게 살림살이를 과하게 쓰는 사람. 왜? 그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살림이 못 견뎌. 결국 뭐가 모자라서? 여유자금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 먹는 사람이 결국 건강을 못 버텨. 왜? 여유 엔자임이 없어서. 원리는 똑같다. 원리는. 그러면 이제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 여유자금 조금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기업이 크게 없어서 무너졌다. 엔자임 조금 보관해놨으면 괜찮을 건강이 그게 없어서 죽었다.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다 뭐해서 그런 거요?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죠.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고 장정만 5,000명 먹였어. 그리고 남은 게 몇 광줄이요? 그럼 잘 보세요. 잘 상식적으로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였는데 깔끔 거야. 야 버려 버려. 그러지 않고 다 뭐 해라? 뭐하라? 그게 온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버려지는 음식값만 8조 4천억이야.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정신 나갔어 진짜. 맞아요, 정신. 8조 4천억이면 이북을 다 먹여 살리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이북을 도울 때 돕는 이북이 그것이 군사 무기화 되지 않게끔 그들의 식생활만 도와준다면 이 교역이 지금하고 엄청 달라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통일이 이쪽으로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중국 쪽에서는요 중국하고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북한이 말 듣는 유일한 나라 하나 있다면 그게 중국이야. 그냥 우리는 이산가족이나 만나서 울고 내려와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지를 못해서 그래. 이거를 좀 야물딱시 이렇게 지혜롭게 돕기는 돕지만 이것이 바로 도울 수 있도록 야물딱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야물딱시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나라가 잘 되지.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 다들 뭐 그거 뭐요. 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지.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에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다윗은 여자 건드렸어요. 살아났어. 회개하고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어. 살아났어 회개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아가니는요 돈 떼먹고 그냥 죽었어요. 가론유다 돈 떼먹고 그냥 죽었어요. 아나니아 사태를 돈 떼먹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딴 건 용서를 비교적 잘 하는데 돈에 걸리면 용서를 안 해요. 그죠? 아, 지금 듣고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내놓는 문화가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내놓는 사람은 안 먹습니다. 내놓는 사람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을
국회로 내보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그렇지.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국회로 내보내자. 시작.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국회로 내보내자. 표 찍어달라고 밥을 잘 먹이는 사람을 찍지 말고. 어리언 백성들아, 밥 한 그릇에 표를 팔으니 그놈이 밥 먹고 끝나겠습니까? 그놈 본전충이라고. 우리 집사람이요, 이제 50대 중반 이렇게 나이가 돼가니까 이제 자기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게 느껴지나 봐. 뭐가 어떻고 자꾸 그랬어. 근데 이제 제 팬이 전국적으로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많아요, 제 팬이. 네. 참 고마운 분들이야. 아주 그냥 고마운 분들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에 제가 하도 고기를 많이 먹고 생선을 많이 먹고 회를 많이 먹고 막 그걸로만 밥을 배를 채웠잖아요. 그거를 오랜 동안 했잖아요. 거의 몇십 년 동안을. 그랬더니 세상에 나는 혈압이 항상 120에 80인 줄만 알았더니 그것도 오르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요새 조심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일본에서 어떤 분이 또 들은 거야. 세상에 일본에서요. 혈압이 싹 제거되는 무슨 효소 있는 그걸 세 병을 보내왔어. 세상에. 일본 쪽에다가 어디 일본이 어디 쪽이요? 이쪽이냐? 일본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 계신 그 성도님에게 감사. 그렇지. 그러면서 딱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일본에 살지만 목사님 설교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얼마나 고마워. 근데 또 어떤 분은요, 뭔 선물을 하나 보내왔는데 바이오 세라믹 항아리 뭐 그거요. 황토 항아리 뭔데? 요것을 그 항아리다 구멍을 빵빵빵 뚫려가지고 속에다가 뭔 전기담화를 켜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잠잘 때 불을 다 끄고 그것만 켜놓으면 조명등이 돼, 그것이. 무드가 쫙 잡혀, 집안이. 그래서 마누라 얼굴이 훨씬 화사하게 보여. 두 번째 요것이 항상 켜놓으니까 습도를 싹 제거를 해. 우리 집이 약간 이렇게 습했는데 그걸 해놓으니까 아주 고실고실해졌어, 집이. 너무 좋아. 그건 안 끝도 아니야. 이게 이제 의자처럼 생겨가지고 항아리가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텔레비전을 볼 때 그걸 걸터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는 기능이 다르잖아. 너무 안타까운 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애들 어렸을 때 못 걸으면은 어디다가 태워서 걸게 하죠? 보행기. 남자는 괜찮아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요, 그 이게 딱 이게 이거 있잖아. 이게 다리가 안 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골이 여자들은 그 어린 애가 이게 눌리갖고 시골이 꺼져버리면 불임증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여자들은 누워가지고 자기 배꼽 밑으로 이렇게 손으로 훑어 내려서 딱 걸리는 건가 그냥 쑥 내려가는가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있잖아 거시기 시골이라고 그죠? 아니 자기 신체 이름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유 그냥 여기 인지 아는 것 같으네 이 집은. 이게요 약간 볼록 나와 있죠. 이렇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딱 걸려야 되는데 이게 안 걸리고 쑥 내려가는 여자 그게 치골이 내려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불임증 환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 어렸을 때 못하다가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는 그래도 뼈가 단단해가 괜찮은데 애들 때 그 약했을 때 이게 정면으로 눌려버렸을 때 이게 치골이 들어간 것이 나중에 자라서 이게 불임이 되는 걸 그걸 어떻게 세상에 그 보행기 잘못한 것이 그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거요. 그거를 몰라서 세상에 이 치고를 내주면 되는 임신을 몰라가지고 그걸 막 시험관을 하고 이 요란을 떨고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물론 다 그 이유는 아니지만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하고 달라서 남자는 이게 별거 아닌데 여자는 그냥 걸터 앉으면은 따뜻한 열이 그 속으로 그냥 쏙 들어가잖아.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더 깊이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요, 기도 많이 하는 여자들이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기도 많이 하면 더 능력받아서 건강이 돼. 왜 그럴까 봤더니 참돼서 기도하니까 그래. 여자는 절대 밑에 차면 안 돼. 따뜻해야 돼.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기도했다. 그거는요, 능력은 받았는지 몰라도 몸은 다 망가집니다. 그게 몰라. 거기다가 기도하면 고개를 숙여. 그러니까 허리가 굽어. 기도원 원장님 치고 건강한 사람 봤습니까? 내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 남은 다 안수해서 고쳐주고 자기는 다 병 들어있어. 네. 왜? 하도 기도를 숙이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더라고. 고개를 들고 기도를 해. 고개를 들고. 할렐루야. 고개를 들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나 이래야 되는 거야. 아프지 않았니? 그러니까 허리가 굽어가지고, 이 허리가 굽으면 꽃게 안 피고 굽으면 장이 다 제자리에서 이탈됩니다. 여러분, 이 물혹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물혹이? 거기가 열 나니까 열 시키려고 몸이 혹을, 물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물 빼면 뭐예요? 또 생길 거를. 열이 안 나게 해놓으면 자동으로 몸이 알아서 물혹을 없애버리지. 여자들 왜 이 골반 옆에가 막 이 허벅지가 막 아주 운동선수같이 막 단단한 살백인 사람 있죠, 왜? 여자들. 그 보면, 아이고, 다리가 시럭이, 시럭이는 무엇이 시래? 허리가, 다리가 골반이 빠져 약하니까 몸에다가 살을 붙여서 근육을 붙여서 보강하려고 한 거지. 그건요, 금식을 해도 안 빠집니다. 그거는 골반이 제대로 딱 들어가서 허리가 딱 골반이 딱 잡히면 더 이상 거기 살 근육을 넣을 필요 없어요. 지가 알아서 빠져버리죠. 그래요, 박수 질러 한번 쳐봐.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어마어마한 병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게 왜 그래? 온전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후유증들이더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오죽하면, 성경을 잘 보세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비늘 있고 지느러 있는 건 먹고, 거시기는 먹지 말고 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뭐 없어서 못 먹지.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는데 먹었더니 나중에 다 비실비실. 아무리 좋은 것도 달고 먹는 건 좋은 게 아니오. 아무리 좋은 것도 달고 먹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시작. 아무리 좋은 것도 달고 먹는 건 안 좋아요. 균형 있게 먹어야지. 네? 균형 있게 먹어야지. 네. 마지막으로 온전은 하나님 닮는 것이다. 누가 온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에서 아버지를 뭐 해야 돼요? 닮아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 닮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돼야지. 그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 어떻게 목회했나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 나는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게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속에 뭐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럼 그게 목표의 궁극적이에요. 목회의 궁극적 목표. 오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돈 많이 벌고 장사가 잘 되고 애들 공부 잘하고 그런 것은 가지고, 줄기는 네 속에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냐?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네가 온전하게 아버지를 닮았냐? 그거요. 아멘. 아니,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귀 닮은 사람이 거기 오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해준다? 온전하게 해준다. 그게 말씀이요. 그러면 교회의 직분은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치.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며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뭐요? 성도를 온전케. 누가 온전하시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목회의 초점이어야 되느냐. 성도를 뭐 하게 하는 거? 온전하게, 온전하게, 온전하게. 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는 그것을 잡으려고. 아,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나는 부탁드려요. 뭐 한 방에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성숙됩니까? 작년보다 올해 낮이고 올보다 내년에 낮이고 내년보다 내후년에 낮아서 여러분이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한 신앙을 이루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못하고 올보다 내년이 더 배리고 이러면 지금 이거 뭐 지금 단단히 잘못돼가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이게 자꾸 뭐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낮아가야 돼.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 한 술에 배 안 부르듯이 한술 먹다 보면 배가 불러지듯 한 해 한 해 예수 믿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방에 온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그렇게 우리의 온전을 막는 것이 악이야. 악.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세요. 세상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는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음식을 놔두면 상하지요. 그렇죠. 포도를 놔두면 초파리 생기죠. 악을 놔두면 지가 악밖에 더 나오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다 보면 악한 요소가 있다. 그걸 놔두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해요? 없애요. 우리 어머니가요. 많이 못 배운 분인데도 내가 가만히 인생 살다 보니까 명언을 몇 가지 하셨어. 경동아. 고름이 살 안 된다. 아주 명언이요. 고름이 살 되면 그런 걸 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고름은 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짜대야 돼야. 고름이 살 안 돼. 악이 선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뭐를 붙이면 안 돼요? 악을 붙이면 안 돼. 악을 붙이면 안 돼. 악을. 그 악은 뭐도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이 집을 가서 애들 방도 한번 가보고 또 우리 방도 한번 다 둘러봐. 악한 모습이 있나? 그럼 금방 알아. 애들 방을 딱 가니까 질서 정돈 딱 하고 다 정리돼 있고 그러면 예수님 사진 다 걸려 있고 교회 달려 딱 있으면 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빨가벗은 놈 하나 걸려 있고 그냥 옷은 여기저기 다 널려져 있고 응? 걔 안수받아야 됩니다. 걔 안수받아야 더 얘기할 거 없어. 왜냐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응? 벌써 온전하지를 않잖아. 물론 환경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고치고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잖아. 그죠? 그 어려운 뭐 집을 좋은 집을 사자. 그거는 돈 벌어서 할 일이지만 있는 집을 깨끗하게 치우자.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집을 깨끗하게 쓸고 닦고 항상 청결하게. 할렐루야. 뭐 여러분이 이뻐지자. 그건 좀 어렵지만 깨끗이 씻자. 그것은 쉽잖아요. 아이고, 그냥 싹 씻자 이거. 나는 우리 교인들 보고 할머니들은 무조건 빨간 옷을 입어라. 그 나이도 희죽으려는데다가 색깔까지 희죽으려면 되겠냐. 그냥 빨간 옷 입고 립스틱 고를 것도 없다. 짙은색을 바르라. 그 나이도 핏기가 다 없어졌는데 거기다가 입구물인 거 바르면 그 바르나만 하지. 응? 립스틱 짙게 바르. 오히려 많이 됐더니. 아이고 뭐 늙었는데요. 그래도 그것이 아니야. 왜 그것이 아니냐. 내가 가만히 우리 노인대야 하거든요. 그래도요 괜찮은 할머니 주변에 할아버지가 끓고 괜찮은 할아버지 주변에 할머니가 끓는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경을 살려놓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는 이 노인네들이요, 내가 가만히 이게 심리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애들이 16, 17살 때 한번 사춘기가 와. 그때 막 이성을 그리워해. 요게 이제 결혼할 때 또 그러고 40대 가서 또 한번 늦바람이 나. 40대 바람 나면 임금님도 못 말린대. 이 40대 늦바람이 나.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 할머니가 돼도 할아버지가 돼도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정신만큼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신은 살아있잖아요. 정신은.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하다. 이 정신이. 이 정신이. 왜? 사람이 몸으로 사는 게 아니오. 뭘로 살아? 정신으로. 그러니까 정신이 포기하면 모든 게 다 기능이 포기됩니다. 뭐 물론 할머니가 아가씨 같아지진 않아. 할머니가 갖고 있다고 아가씨 됩니까? 그건 아니지만 젊은 할머니는 같아진다 그거지. 같은 할머니라도. 여러분 딴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뻐 보여서 뭐하게. 그 의욕이 있을 때 삶이 생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나이 들어 그냥 나를 참 관심 있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다. 그래서 그냥 그분에게 보이려고 그래도 뭐래도 신경을 쓰는 그 신경이 나를 젊게 만들어준다 그거죠. 아무도 나는 쳐다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는 관심이 없는 있는 사람 그거보다는 낫지 않냐 이거죠. 뭔가 이렇게 그래서요 어떤 의미로요 조그마한 적당한 걱정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다.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다 자식들 훌륭하게 키워 서울로 다 내보내고 시골에서 내우고 살아. 근데 이게 시골집이라 이 석가래가 이것이 그냥 이 석가래가 이것이 자꾸 이게인데 이 양반이 아우 저것을 내가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냥 그 걱정을 해 자꾸. 그런데 자식들이 와서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긴 그냥 싹 고쳐놔 버렸어.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왜 돌아가니 우리 아버지가 갖고 다 분석을 해도 이유가 없어. 그러다가 한 사람이 찾아낸 이유가 걱정거리 없어서 죽었대요.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여러분 신경이 지나치니까 문제지 적당한 신경은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신경 쓰세요. 나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 괴로움은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 괴로움은 그날 괴로워해야 된다 이거지. 왜 그날치도 괴로워 안 해? 내일치 막 자손 10대 걸 땡겨서 괴로우니까 과부하 걸려서 문제지. 당일 걱정은 허구살이야 돼야. 성경이 놀랍다니까. 당일치는 어찌야 돼야. 아니 어떻게 여자가 저녁이 되는데 뭐 해먹을까 그 생각이 없어. 그건 해야지. 내일 뭘 먹을까 이건 내일 얘기하고 오늘 뭐 먹을까 그거는 해야 된다 이거지. 내년에는 뭐 먹을까 이거는 하지 말고. 참 성경이요 아주 나는 참 내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은요 씹을수록 신기해요. 내가 지금 성경을 아이고 이거 얼마나 읽었어. 내가 오늘도 읽고 왔고 아침에도 듣고 왔고 매일 읽고 그래도요 읽을수록 이 말씀이 신비로워. 이게 아유 나 신기해요. 이게 내가 그렇게 수십 번을 읽었어도 이런 구절이 있었나 그런다니까. 이게 그 구절을 읽은 게 아니라 그 구절이 주는 의미를 읽는 거야. 그게 성경을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구절은 아는데 그 구절의 의미가 새롭고 천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걱정은 하지 말고 오늘치는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전혀 걱정이 없으면요 발전도 없어요. 너무 걱정이 많으면 또 죽어요. 적당한 걱정은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베테랑 사업가는 돈 있어도 돈을 놔두고 빚을 좀 갖고 갑니다. 다 갚지 않고. 왜? 빚이 너무 많으면 부도고 없으면요 그게 좋을 것 같아도 적당한 빚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내 딴 데서는 이런 설교 잘 안 했어요. 왜? 괜히 얘기해봐야 그 은혜도 안 되고 또 요것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왜? 내가 아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1등은 좀 교만한 얘기고 정말 등수 안에 드는 훌륭한 분이라.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옳은 말이라면 다 스폰지처럼 빨아들일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내 말이 가슴에 걸린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지. 그냥 다 이놈을 스폰지로 빨아들이셔서 정말 우리 원주 영광교회는 무슨 교회? 온전한 교회. 무슨 성도? 온전한 성도. 비 퍼펙트. 어떻게 발음이 잘 나왔나 물론. 나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온전하겠지만 주님은 욕심이 많으세요. 하나님 와서 온전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고 땅에서부터 주님 오실 때 이미 여러분이 온전해 있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청 소감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장경동 목사가 전하는 신앙서적 본질을 회복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같이 갑시다.